안녕하세요. 부식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몇년 전, 9년 전인가요? 그때 크리스마스와 연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 기억이 나서 또 써놨던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읽어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선물 받은 에메테스트 뜻밖의 선물. 지난주 늘 주일 아침이면 부부 골프를 치는 지인 댁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다. 늘 우리는 골프 이야기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얼마 전 셋업해 놓으신 가라오케 기계로 놀이를 하자고 하신다. 워낙 음치라 노래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 지인 댁 옆집에 사는 토양인 바트라는 친구가 함께 초대됐다. 중간에 초대되어서인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왔다. 지금 기숙사에서 와 있는 12살 된 아들 나단이 지금 5개월 된딸 주희를 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부를 묻곤 했다. 나단이 잠시 들러 아빠의 아기 동생 조이가 자신의 자장가를 듣고 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돌아간 후 아빠에게 전화해 조이가 방금 잠에서 깨었다고 한다. 엄마가 크리스마스 쇼핑을 간후 온종일 두 부자가 아이를 보고 있었나 보다. 아빠 바츠는 다시 집으로 가더니 인형 같은 5개월 된 조이를 안고 왔다. 빨간 크리스마스 담요에 쌓여있는 조이의 눈동자는 헤이슬넛 컬러였다. 아주 예뻐 안아줬더니 아이는 금세 나를 뚫어져라 보더니 내 품에 안겨 또랑또랑 잘도 논다. 아빠는 열심히 이야기하다 노래를 하기도 하고 즐겁게 대화를 하더니 자신의 성능적인 마이크를 가져오겠노라고 집으로 갔다. 오는 길에 자신이 즐겨 치는 특이한 기타를 들고 왔다. 옆집이에게 기타를 쳐보라고 하기도 하고 자신도 한 곡씩 연주를 하기도 하며 즐겁게 보냈다. 조이는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내 품에서 열심히 놀다가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이라 그런지 기분도 신기하다. 예쁜 조이를 안고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왔다갔다하는 사이 조이가 울지도 않고 잠이 깼다. 간간이 아빠 파트는 조이를 위한 노래라며 예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다. 잠시 조이의 젖병을 가지고 왔다. 조이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것 같아 오는 길에 기저귀도 갖다 달라 해 응가를 한 조이의 기저귀도 갈아주었다. 어쩜 오래 안고 있었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예쁜 눈을 깜빡이며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가지러 간 파트는 갑자기 뒤에 손을 감추고 내게 선물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다. 손에 쥐어주면서 옆집이한테 The beautiful lady like you deserves it 하면서 내 손에 뭔가 조그만 주머니를 올려놓았다. 옆에서 갑자기 뭔데? 하면서 오라고 한다. 조그만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것은 보라색 자수정 원석이었다. Wow, it's beautiful. Amethyst is my birthstone. What a coincidence. It's lucky to be. 오래전 브라질 여행 중 1980년도에 구매한 커링이 특이한 것이라며 미소 짓는다. 조이와 즐겁게 지냈는데 조이 때문에 받은 특별한 선물이다. Thank you, Bart. How nice of you. 나는 원래 아이를 좋아한다.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늘 아이들 보는 걸 마다치 않는다. 어렸을 적에도 보면 동네 아이들을 봐주기를 즐겨 했었던 것 같다. 언젠가 내가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게 신기했는지 한 친구가 물었다. 너는 코흘리고 지저분한 아이도 좋으니? 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럼 아이라는 그 자체가 좋아.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야기했다. 난 예쁜 아이만 좋은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과트는 당신이 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나 보다. 라며 옆지기가 한마디 던진다. 무슨 일이든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는 일은 모든 사람 마음에도 와 닿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뜻밖의 선물을 받은 며칠 전을 떠올리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바티의 어머니 카리나 마리아 밀러는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집션 아트의 조예가 깊으셨다고 한다. 돌아가시기 전 그녀의 개인 농장이었던 땅 200에이커 정도를 2001년도에 어머니가 사시던 카운티의 네이처 퓨저로를 위하여 싼 값에 도네이션 하셨다고 한다. 할머니 때부터 수집해온 이집션 아트 컬렉션은 주제에 있는 칼로스 뮤지엄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 위의 조이가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카리나 조이 밀러라고 한다. Happy New Year to all of my friends.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그러니까 이거는 2012년에 제가 쓴 글이네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막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골프를 자주 쳤었던 서핑선 안에 골프 코스 안에 집이 계신 분이 있었고 그분들이랑 이제 골프를 치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거나 이제 자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바로 옆집에 살던 바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어떻게 막년 파티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그 10살짜리 아이가 이제 기숙사에서 와 있고 꼬맹이 아이가 있었는데 와서 놀기는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럼 애기를 이렇게 데려와라. 애기가 어린애가 보는 게 불안하니까 바로 옆집이니까 애기를 데려와라 했더니 애기를 데려왔더라고. 근데 애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눈이 딱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데 또 그렇게 순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애기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막년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애기랑 같이 있고 근데 애기가 너무 순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리가 끝날 무렵 집에 기저귀가 집에 들어간다고 가더라고요. 가더니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I have something for you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보내고 저보고 쭉 내밀더니 거기다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조그만 보석병으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탄생석인데 자수정만한 원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 애기 고 몇 시간 같이 있었다고 저도 즐거웠는데 그런 선물을 주더라고요. 또 자기가 브라질에 갔을 때 컬렉션 한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줬는데 그 원석으로 이제 뭐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그걸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뜻밖의 선물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막년 2012년을 보내면서 받았던 선물이 생각이 나서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수다를 떨었습니다. 사람이란 무슨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찮게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있던 일들에 대한 우연찮게 그렇게 좋은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도 나쁘게 전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진짜 진심으로 한 행위들이나 그런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렇게 감정으로나 이렇게 전해져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이 아빠 파트는 제가 아이를 봐주는 게 저는 이렇게 우러나서 이쁘니까 진정으로 봐준 건데 그게 되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고마웠다고 그런 선물을 이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번 연말도 다 되고 하니까 또 저도 그때 그 선물 생각도 나고 그 친구 바트와 그 조이 얘기하고 그 나단 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거기서 아마 이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 집에 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뭔가
잘 살고 있을 바트에게도 그리고 나간 조이에게도 해피 뉴이어 제 말로 이렇게 해주고 싶고 듣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전해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제 27일, 28일, 30일, 4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얘도 이제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지나가는 2020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